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간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캠퍼스 재배치와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싸고 두 학교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한밭대는 한국연구재단에 오늘까지 내야 했던 글로컬 대학 대면 심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대는 연구재단에 대전시와 함께 심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며 통합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 21일 예정된 대면 심사 전까지 한밭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